한 주 동안 글로벌 증시를 달군 이슈 중심으로 심도 있게 분석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미국 현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파이오니어 양현정 대표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미국 증시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일단 3월 30일 현지 시각으로 그러니까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가 되겠는데 미 증시가 성금요일로 휴장입니다. 3월의 마지막 거래를 마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반등하면서 마무리가 됐죠? 정리해 주시죠. 네, 부활절 연휴 앞두고 오늘 이제 3월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요. 오늘 미국 증시 기술주 반등의 영향으로 평균적으로는 1% 이상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스캔들로 급락했던 페이스북,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과세 가능성을 언급했던 트위터, 여기에 이제 모델 X의 폭발, 리콜 같은 영향으로 급락했던 테슬라 등 대형 기술주가 모두 간만에 반등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한 달간 S&P 500의 IT 섹터는 한 4% 정도 하락을 했고요. 월간 하락률이 다우존스와 S&P 500이 각각 2.3%와 1.2%라는 거랑 비교를 할 때 IT 섹터나 기술주의 하락폭이 더 컸습니다. 특히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3월 한 달간 10% 이상 급락을 했죠. 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대표 기술주들의 조정이 3월 증시를 압박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기술주들,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충격이 더 큰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넷플릭스, 이른바 팽이라고 하는 기업들이 지금 S&P 5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7.8%로 5년 전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아진 수준이고요. S&P 500에서 전체 IT 섹터가 차지한 전체적인 비중은 지금 4분의 1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몇 년 동안 기술주 주도의 상승이 계속되면서 최근 1년간 미국 증시에서 대형 기술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비중이 높아진 만큼 주식시장의 등락에 미치는 영향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근데 이런 트렌드는 사실 미국 뿐만의 일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기술주가 주도를 하고 있다고 보아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가 코스피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텐센트도 홍콩 항셍지수의 1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글로벌 트렌드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글로벌 시장 3월 변동성을 키웠던 아주 큰 요인 중에 또 하나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우려였습니다. 우려가 다시 완화됐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지만 완전하게 해소됐다라고 보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짚어볼까요? 예, 이렇게 다 각종 악재가 겹친 대형 기술주의 조정 분위기에 이제 무역 전쟁, 트레이드 워에 대한 우려도 이제 미국 증시를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11월에 예정된 미국의 중간 선거, 상원 선거 유세 기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트럼프 정부와 또 공화당의 무역 전쟁에 대한 발언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영향도 있고요. 또 경제 수장들이 이제 2월 이후에 게리콘 의장이 퇴임한 걸 비롯해서 좀 무역 강경파들로 채워지면서 계속해서 헤드라인 상에 또 경제 정책 상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앞으로 이제 트럼프 정부가 인프라 투자 같은 재정 확장 정책하고 보호무역, 트레이드워를 함께 추진할 경우에 이제 미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좀 고민해야 될 타이밍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보호무역에 대한 이야기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에 장기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과 같이 어떤 인프라 투자와 재정 확장 정책 이런 것과 함께 보호무역이 추진될 경우에 시장의 과열 여기에 따른 급락 우려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시장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시나리오인데요. 2월 달에 이제 미국 증시가 급락한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계속된 유동성, 확장적인 재정 통화 정책에 대한 영향으로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데 대한 부담, 여기에 이제 긴축에 대한 우려가 겹쳤기 때문이었는데 지금 2월 초에 급락 이후에 이제 반등을 하면서 주가가 레벨은 높아지면서도 지금 일중 변동성이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 매일 수백 포인트가 넘게 등락을 하는 장세가 계속이 되고 있고요. 또 개별 종목에 대한 그 기사들이 페이스북이든 어떤 트위터든 간에 전체 지수를 끌어내릴 정도로 어떤 시장 심리가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이제 계속해서 자금이 투입되는 재정 확장 정책이 더해진다면 유동성 때문에 주가는 계속 높아지면서
무역 전쟁이나 긴축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시장 심리는 더욱 불안해지는 이런 시나리오를 좀 점쳐볼 수 있고요. 또 이런 시장의 치우침을 일종의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글로벌 자금 이동이 원활해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무역 전쟁은 이를 막는다는 점에서 시장이 과열되고 또 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없어지면서 급락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이렇게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3월을 앞두고 전 세계 시장이 주목했던 아주 큰 이슈는 FOMC 회의였습니다.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결론이 나기는 했는데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는 글로벌 시장 전체 금리 인상까지 더해진다면 좀 더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예, 3월 달에 FOMC에서 금리를 연준이 0.25% 인상을 하면서 근데 지금 미국 정책금리가 한 1.5에서 1.75% 수준까지 올라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장기적인 어떤 금리 인상 주기로 봤을 때는 여섯 번째 인상이고요. 또 지금 이제 물가 지표로 대표적으로 보는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PCE가 1.5%를 고려를 하면 이제는 정책금리가 물가보다 높아졌다. 그래서 본격적인 어떤 긴축 사이클에 진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정책 측면에서 확실히 이제 확장적인 어커모더티브한 정책은 끝난 거고요. 그리고 이제 3월 달에 또 주목해야 봐야 될 것이 금리 인상과 함께 또 연준 위원들이 중장기 금리 인상 전망을 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비하면은 중기금리의 전망치가 평균적으로 한 0.5% 정도 높아졌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연준 위원들은 평균적으로 물가가 계속 높아질 것이고 그래서 정책금리 인상 속도를 약간은 좀 빠르게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시사를 했습니다. 1월 중에 이제 주가가 급락을 했고 또 기술주가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또 경제 지표나 기업 실적은 예상보다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물가도 계속 높아질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이 3월의 마지막 거래일이면서 또 1분기를 마무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간밤에 미국 증시의 상승이 좀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는데 4월 증시 전망해보도록 하죠. 더 힘을 내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 4월이 미국 증시에게는 좀 좋은 달이었습니다. 상승한 적이 많았는데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좀 기대감이 높은 상태인데 경제 지표 중에서는 다음 주에 이제 예정된 3월 고용지표, 그 비농업 고용지수가 어떤 경제 현재 상황과의 향후 긴축 속도를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경제지표가 4월 달에 전반적으로 시장 예상은 계속 좋은데 문제는 이제 지난 2, 3월간의 움직임을 보면 증시가 어떤 이런 전반적인 경제지표나 기업 실적 호재에는 별 반응을 안 하고 개별 종목에 대한 악재나 보호무역에 훨씬 더 크게 반응을 한 데다가 또 일중 변동성이 컸던 만큼 앞으로도 이 두 가지 기술주 조정과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시장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지표가 좋기는 하지만 이미 이 전체적인 그림이 정책금리가 물가보다 높아졌고 이런 여러 가지 신호들이 미국 경제가 이제 경기 확장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라는 인식이 점점 좀 확정적으로 되는 분위기고요. 금리 시장에서도 이런 경기 확장이 끝나는 것을 가늠하는 좋은 지표가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인데 이것도 계속 축소가 되면서 경기 확장이 끝나가고 있다는 관점에 좀 더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단기 금리가 이제 그 정책의 정책 금리의 인상 때문에 계속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10년물 위주의 장기 금리는 오히려 하락하면서 수익률이 평탄화가 되고 있고 나아가서 좀 수익률이 역전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가능성을 우려하는 의견들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주간 글로벌 증시 이슈 분석을 해봤고요. 파이오니어 양현정 대표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시장 빨간불 여전히 커면서 견조한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81% 상승하면서 2450선 회복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0.58% 상승입니다. 870선 회복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수급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이 2,100억 원 넘는 순매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태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59% 분기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2%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셀티론 헬스케어가 0.37%, 신라젠 0.09% 상승을 비롯해서 많은 바이오 종목들이 힘을 내주고 있는 시장인데요. 마감 상황도 2부 통해서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